또 있어요. 개성 보여줄게, 개성. 어? 앞에서. 문이 아직 안 끝났어? 어, 이거 진짜인데? 여세요, 여세요. 여세요, 우리 찍고 있잖아요, 여세요. 뭐야? 자. 오! 욕조가 있어! 이건 생각 못했어. 야, 이거 대박이다! 노 최성 있습니다, 노 최성! 생각해보세요. 자매가 앉아가지고 와인도 한잔 하면서. 사생활 보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. 그쵸. 예. 와, 뷰는 진짜 좋다. 산 좋아하는 사람들은. 아. 셋이 여기서 딱 반 담그고 이런저런 수다 산매경 여기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. 아유 좋다, 아유 좋아. 아늑하다, 아늑해. 한국에 핀란드 노천탕이 있다 없다? 있다! 희마 희마! 단합 공간이 굉장히 많았죠. 마당 그리고 테라스 네. 노천탕. 여기가 총 다락방 한 개 포함해서 네 개, 네. 화장실 두 개. 야, 여기를 아. 그냥 민박집으로 돌립시다. 다음부터는 나한테 뭐 청심환 같은 거라도 먹고 오라고 좀 해요. 지금 청심환이 너무 좋아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햇님 씨 직장까지 거리가 35분. 감안해야죠, 이 정도면은. 여기서 이제 편의점까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리고요. 예, 마트는 차로 4분. 음흠. 율동공원 그리고 분당 저수지가 차로 10분이면 가요. 아. 예. 근데 지금 뭐 그럼 율동공원 안 가도 지금 안 가도 돼요. 사실 공원 필요 없잖아요. 아우, 뷰는 아, 인정이다. 자, 그래서 네. 이 집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좋았으면 좋겠다. 3억. 저도 후반대는 가야죠. 어쩔 수 없습니다. 많이 적은 후반대. 3억 6천! 3억 6천! 아! 이거 더 비싸!